그런데 고즈넉한 절경 가운데 유독 분주한 이분, 뭘 하시려는 걸까요? 아, 저는 여기 고기 잡으러 가요. 아, 고기 잡으세요? 네네네. 아, 보트 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 보트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일반 고기 잡는 배 같지 않고 좀 특이해요. 그래도 요거 제가 이제 제작해서 한 거라서 그래도 여기서는 최상의 그 조건에 맞는 배예요. 저렇게 이제 얕고 여울이 있는 데서는 못 올라가니까 이 강에서는 이게 최고 좋아요. 빼어난 한탄강 절경의 일터라는 김은범 씨. 이래 부에도 올해 7년 차 어부랍니다.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한탄강에서는 고무보트만큼 좋은 어선도 없다는데요. 어망이 있는 곳까지 직접 노를 저어 가야 할 정도로 험난한 이 여정도 은범 씨에게는 마냥 신나는 일이랍니다. 좀 어부를 제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고기들이 이제 깊은 데서 이제 나왔다가 다시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깊은 데로 갈 때 이 길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거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기가 잘 다니는 길목에 삼각 형태의 그물을 두어 통발 속에 갇힌 고기를 잡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오, 있다. 그래도 오늘 첫 수확치곤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고기는 참마자라는 어종이에요. 참마자. 잡고기 중에서도 맛있는 편에 속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래무지. 이게 이제 모래가 많은 곳에 많은데요. 이 입 모양이 아래로 돼 있어요. 이제 모래를 먹고 뱉고 낮에는 모래 속에서 이제 눈 두 개만 보일 정도로만 숨어 있어요, 고기들이. 때묻지 않은 협곡을 따라 수많은 어종이 서식하는 한탄강. 제일 많아요. 고기 보는 때 표정이 좀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네, 고기 보면 좋아요. 기분이. 지금은 조금 덜 나오는 편인데 많이 나오면 진짜 재밌어요. 사계절 풍요로운 강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함을 내어준답니다. 제가 직장을 다녔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좀 해보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어부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꿈. 은범 씨는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고 싶어 어부가 됐습니다. 어, 여기 고기가 많아요? 아, 고기 많아요. 여기. 오, 뭐 잡으셨어요? 아, 이거 유물고기인데. 네. 여기 이제 참마자 있고요. 참마자? 네, 참마자. 참마자. 네, 참마자.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이거 모래무지. 야, 이거 주로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매운탕으로도 먹고 매운탕? 어죽으로도 먹고 그래요. 어죽이요? 네. 안 드셔보셨어요, 이거? 안 먹어봤어요. 아, 그러면 드셔보실래요? 어,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먹어봤다 그래요. 그럼 이거 먹으러 가시죠. 어, 좋아요. 네. 잡는 재미만큼 먹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오늘처럼 하얀 눈 폴폴 내리는 겨울이면 더 간절하다는 추억의 보양식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 반갑습니다. 저희 먹을 거 좀 가져왔는데. 아유, 손질해야지, 그럼. 예, 네, 손질. 오케이, 오케이. 응. 뭐 도와주실 거 있어요? 손질하셔야지, 같이. 손질 같이? 아, 네. 오케이, 손질합시다. 네. 네네. 찬바람이 불 때면 아들을 위해 어죽을 끓인다는 어머니 서명자 씨. 맛의 핵심은 생선 손질에 있답니다. 물이 안 떼요. 내장만 떼야지. 물이 들어가야지 구수한 맛이 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마늘과 생강을 듬뿍 넣고 손질한 생선을 오랜 시간 푹 구워주는데요. 야들야들 잘 삶아졌다 싶으면 생선을 잘게 으깨줘야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네요. 손이 많이 가도 아들을 위해서 해야지. 아들이 어죽을 좋아해요. 좋아해. 어우, 맛있네.
어부지만 매운탕은 못 먹는 입맛 까다로운 아들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음식이랍니다. 게다가 아들이 직접 잡은 물고기니 더 애틋할 수밖에요. 엄마, 국수 좀만 넣어줘요. 국수 좀 더? 네. 알았어. 엄마, 나도 국수 조금만 더. 거기다 소세지 좀 더 넣어주고. 소세지는 안 되고. 소세지는 안 되고. 국물이 안 맞아서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어. 그럼 맛있게 해주세요. 맛있게 끓이고 있구만요. 네. 아들이 특별 주문한 국수까지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엄마의 사랑이 듬뿍 들어간 어죽이 완성됩니다. 오, 드디어 그 기대했던 시간. 아, 맛있겠다. 와. 한 그릇? 네, 됐어요. 까뜩 먹어. 네. 이것도 많지. 김장김치. 김장김치.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응. 같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동치미. 동치미. 아, 좋고. 뜨끈한 어죽에 김장 김치 더해지면 진수성찬이 따로 없죠. 소화가 잘 돼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는데 앤더슨 씨 입맛에도 잘 맞는 것 같죠? 얼큰한 어죽이 부드럽게 넘어가니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습니다. 어머니, 이게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 뭐야? 뭐야? 겨울 뭐야? 오. 추위도 안 타요, 이거 많이. 많이 먹어야겠네요. 아까 좀 추웠는데. 근데 아저씨 어디 아저씨야? 잘생겼네. 자세히 보니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주 말하고 꽃대가 높아져가지고. 어디 아저씨?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 네. 헬로 해야 되겠는데? 네, 헬로 하세요. 영어 잘하시네요. 어죽 한 그릇에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채워집니다. 황홀한 겨울 풍경. 이번엔 한탄강 지류 영평천을 따라가 봅니다. 옛사람들이 사랑한 풍경이 남아있다는 영평천. 바위가 옥병풍처럼 펼쳐져 있다는 창옥병도 그중 하나죠. 와, 여기도 글씨가 쓰여져 있네. 오, 이 동네가 이런 게 많이 있나 봐. 오. 와, 뭔가 세월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좋은 의미가 아닐까요? 송균, 절조, 수월, 정신. 영의정을 지내다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에 머문 삼 박순 선생의 인품을 조선 선조가 칭찬한 글입니다.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눈도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네. 지금 경치 감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아. 참 여기가 옛날에 금강산을 갈라카마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경치가 금강산 못지않다 이래갖고 아주 여기 유명한 명소예요. 금강산 가던 길목에 있어 예로부터 수많은 선비와 시인 목객들이 자주 들르던 명당이었답니다. 와, 정말 여기 서 있으니까 진짜 뭐 홀려 들는 것처럼 쫙 빠지게 되네요, 이 풍경 안으로. 낭만을 즐기기에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영평천을 품은 주원리. 겨울에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또 하나 있다는데요. 선비 노릇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 학자 박순 선생의 위패가 모셔진 옥병서원입니다. 와, 좋다. 선비의 절개처럼 기품 있는 곳. 하얀 눈이 내려앉으니 더 아름답네요. 와, 역시 여기 들어오니까 감이 다르네요. 네, 분위기가 탁 젖어들죠. 네, 거기다 눈까지 내려오는데 와, 진짜 남다르네요.
저 문인들이 여기서 수영을 쌓고 네. 공부를 하고 좋은 자리니까 이런 학교가 생겼겠죠. 네. 네. 저도 은퇴하면 이렇게 살래요. 아주 낭만이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세월의 향기가 깃든 곳에서 작은 위로를 받습니다. 농부들에게 겨울은 잠시 쉬어가는 계절. 선비들이 머물다 간 마을에선 무얼 하며 쉬실까요? 와, 여긴 어디예요? 여기가 내 작업실 겸 놀이터예요. 놀이터? 네. 오, 대박. 이곳은 조복섭 씨가 직접 만든 놀이터랍니다. 진 면목은 창문을 열어야 볼 수 있다는데요. 와, 와 이거 뭐지? 저 멀리 관역이 있네요. 보고 네. 여기서 한번 화살을 날리면 마음에 네, 묵은 때를 확 그냥 실어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직접 만든 활을 쏘는 게 삶의 낙이라는 복섭 씨. 준비 자세입니다. 네. 폼이 예사롭지 않죠? 그런데 화살은 어디 갔죠? 화살 날아가는 게 안 보이죠? 맞은지 안 맞은지 어떻게 알아요? 아, 소리가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에이, 5단이? 이거 앤더슨 씨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심기일전하고 다시 한번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저게 맞는 소리요. 명중이요! 참, 아, 진짜 지금 아직 퇴직 안 했는데. 관중이라 그래. 눈이 관중이라 그래요? 관중이라 그러지. 우리나라 전통. 우리나라 전통 무예 활쏘기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겨울이면 활 쏘는 재미에 지루할 틈 없다네요. 관중이요! 발목을 이렇게 꺾어갖고 밑이 많이 좀 나가게 네. 밑은 보내는 역할을 하고 네네. 위에는 통을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 현을 여기 그래. 소시적 운동 좀 했다는 앤더슨 씨 활 쏘기에 도전해 보는데요. 더 위로 더 들어 더 그렇지. 그래갖고 방아쇠를 탁. 그렇지. 지금 저 구르마인 데까지 안 갔어.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이게 반도 안 갔네요. 예. 마음은 비우고. 더 들어. 항문은 꽉 닫고. 더 들어. 다리 힘주고. 중선을 더 들어. 더 들어. 저 위로. 더 들어. 오이씨.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다시 한번 힘차게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뭔가 쳤는데 저기 있는 건 아니었어. 그렇게 농부의 겨울이 깊어갑니다. 겨울은 참 이게 뭐 보상받는 그런 계절이죠. 네. 농한기를 택해서 내 취미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네. 참 겨울은 눈이 오면 더 좋고 네.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이 포근한 고향처럼 넉넉한 품으로 품어준 그 강물엔 오늘도 사람들의 삶과 낭만이 흐르고 있습니다.